지난 2007년부터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해온 재단법인 선현이 2024년 1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재단법인 선현의 장학금 수여식 현장. KG 뉴스가 함께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지난 2월 28일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재단법인 선현의 장학금 수여식.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출범한 재단법인 선현. 현재까지 약 920여 명의 장학생을 배출했는데요. 오늘 수여식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30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재단법인 선현은 2023년부터 문화예술학과에서 전체 학과로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더 많은 청년들이 사회 곳곳의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00년 협약을 맺은 선현과 소방청, 소방공무원 자녀들을 지원하는 소방영웅 장학금 100년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국민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비롯해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소방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 열린 2대12 일자리 콘서트에서는 치어업, 함께해요 소방영웅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소방공무원과 가족 100여 명을 초청해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에도 소방공무원 자녀에게 소방영웅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 향상을 실천했는데요.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소방영웅 장학생 13명이 선발돼 장학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재단법인 선현. 오늘의 장학생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해서 더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30명의 새로운 미래 인재가 탄생한 재단법인 선현의 장학증서 수여식. 미래 인재들의 꿈을 응원하는 값진 시간이었는데요. 장학 사업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재단법인 선현의 선한 영향력.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